아네모네 바람꽃입니다. 아네모네 가격은 4,000원. 가격은 4,000원. 당연히 월동이 되고요. 요거는 아네모네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꽃 한번 보시겠어요? 꽃이 이렇게 피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 앙증맞게 피는. 귀여워, 귀여워. 저희 집은 좁기 때문에 요게 이런 미니미니한 애들을 데려다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아네모네. 꽃이 올라오는 거 보세요. 계속 올라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가격은 4,000원. 미니미니한 아네모네.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요. 이거는 흰색이에요. 흰색 아네모네. 아, 지금 저기 가운데 이렇게 하얀색도 여기 하나 피었어요. 이렇게 하얀색. 너무 예쁘다, 하얀색. 아네모네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하얀색. 제가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얀색. 하얀색 너무 예쁘죠? 하얀색, 이거 아네모네. 그렇고, 핑크색. 이렇게 핑크색도 있습니다. 핑크색 꽃이 꽃대 올라온 애 찾아서. 여기 있네요. 분홍색 아네모네 꽃 폈습니다. 얘도 한번 데려와 볼까요? 분홍색입니다. 아네모네 분홍색 너무 예쁘죠? 색깔별로 다 하나씩 심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아네모네 컬러별로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얼른 사두르세요. 이거 지금 주문량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얼른 폭주하고 있으니까 얼른 있을 때 얼른 주문하세요. 세 가지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작년에 아네모네 처음 한번 심어봤거든요. 그때는 큰 아이, 이렇게 키가 좀 큰 거, 큰 거를 좀 심어봤는데 처음 심었는데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여름까지 꽃이 피어주면서 변이종까지 제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색깔도 아주 특이한 색깔로 나왔었는데요.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말라질 때 뿌리 그분을 뽑아놨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놔둬가지고 여름에 가습으로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까운 아네모네를 잊어버렸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또 아주 미니미니한, 요즘에 이렇게 미니종들이 이렇게 많은지 굉장히 종류마다 이렇게 미니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앵초도 아주 조그만 흰산 앵초 심었잖아요. 근데 요것도 아네모네인데 아주 미니미니 꽃 정말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요거 하얀색 요거는 지금 손님들이 보다가 건드려가지고 이거 쏟아가지고 제가 쏟아지네. 요거는 좀 누가 데려가기 뭐하잖아요. 그래서 요건 제가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잖아요. 하얀색, 분홍색, 또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세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심어보려고요. 아네모네는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120종류나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렇게 미니한 아이들도 있고 혹겹, 겹으로 된 아이들, 아무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쁜 애는 지금 이렇게 미니미니한 아이들도 있고 키가 큰 아이들도 있고 아네모네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요 아이들 한번 아직 안 키워보셨다면 요거는 진짜 누구나 진짜 그야말로 나는 하초를 사다 놓으면 다 죽어 그러는 사람들도 누구나 이게 쉽게 키울 수 있는 아네모네예요. 진짜 그냥 심어서 그냥 내던져 놔도 물만 잘 주면 돼요. 물만 잘 주면 이 아이는 참 키우기 수월한 아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이렇게 미니미니 하잖아요. 그래서 전 원래 처음에는 여기다 심을까 했어요. 여기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세 개를 심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 하초에 비해 요 화분이 욕심은 나지만
제가 그냥 다른 거에다 심으려고 해요. 요거 산들 야생화 사장님이 주신 화분인데, 정말 산들 야생화 화분 진짜 제가 아초를 키워보니까 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통기성도 좋고 디자인도 진짜 그야말로 다 일일이 요런 거 다 수제 손으로 다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파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서 이렇게 만드신 화분인데, 정말 요 산들이 야생화 화분은 진짜 어디 내놔도 정말 정말 어디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진짜 멋진 화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 산들 야생화 화분도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너무 크잖아요. 너무 커서 제가 그냥 여기다 심어보려고요. 여기에다가 요거 예전에 그냥 다육이 누가 심었던 화분 주셨는데, 요 야생화 여기다 심어놓으면 참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요 미니미니한 요 새 아이들을, 새 아네모네를 여기다 심으면 아무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쏟아볼게요. 지금 꽃이 피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영상에도 꽃 핀 아이들 보여드렸죠? 이게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요. 계속. 지금 물을 안 줬어요. 이거 심고 나서 물 주려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지금 물이 고프네요.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요. 요 아네모네 이렇게 또 써있는 거 보니까 하이트 스플렌더? 스플렌더라고도 하네요. 아네모네. 심는 시기는 이게 지금 굵은 식물이에요. 여기 알이 들어있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뽑아볼게요. 심는 시기는 9월. 여름 장마 지나고 난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이 알뿌리를 심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겨울에 흙 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봄이 되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서 뭐 3월에,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핀다고 하는데요. 지금 3월 달인데 지금 이렇게 피기 시작하잖아요. 꽃대 올라오고, 요건 아마 하우스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피는 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햇빛이 좋아야 돼요. 햇빛도 좋고 통풍도 좋고 아주 작고 귀여운 아네모네 이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물 주는 것도 그냥 겉뜨기 마르면 흠뻑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주시면 아주 수월하게 키울 수 있는 아네모네랍니다.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 작년에 저도 이건 지금 쏟아진 거라서 지금 이렇게 흙이 이만큼 붙어 있는데, 요 아이는 그냥 요대로 심을 거예요. 흙 털지 않고 요대로 심어주고, 지금 꽃을 다 물고 있기 때문에 굳이 털지 않고 그냥 심어주려고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요 정도, 그냥 자기 흙을 지금 건들면 자꾸 떨어지거든요. 자기 흙을 그냥 이렇게 심어주면 될 거예요. 얘 바람꽃인데 보라색이잖아요. 이렇게 다 보라색이고, 요 나오는 아이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런 색깔이 하나 나왔어요. 신기하죠? 변이종일까요? 여기 한 나무에서 요건 보라색이고, 얘는 요런 색깔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거 아네모네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세요. 꽃대도 올라오고,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요런 색깔이 태어났죠? 신기해서 이렇게 또 담아봤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다가 그냥 심을래요. 여기가 너무 커서 제가 좀 망설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사토 굵은 거를 이렇게 많이 깔아놨어요. 그리고 한 이 정도 지금 깔아놨으니까 그냥 여기다 심을게요. 배수구 좋게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되겠어요. 제 깊어가지고 충분히 제가 뿌리 내릴 수 있게 편안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뭐 크게 심죠 뭐. 이렇게 얘를 먼저 앉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위에만 털고 위에만 살짝 위에만 이렇게 살짝 계속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세상에 어떻게 계속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털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새 흙을 덮어줄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조금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뿌리가 마음 놓고 밑으로 그거 될 수 있으니까 이 가운데 살짝만 털어주고 통풍 될 수 있도록 여기만 이렇게 살짝 잘라주고 여기 끝에만 살짝 잘라줬어요. 한번 얘를 이렇게 이렇게 심고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참 어렵게 심네요. 얘를 얘도 분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몸살을 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하얀색이 얘가 쏟아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머! 아이고 미안해라. 이거 몸살 알면 어떡하죠 이거? 하얀색 자기 갖고 있는 흙이 있어야 얘네들이 확실히 몸살을 덜 해요. 이게 이제 꽃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가에다가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진짜 아기 다루듯이 지금 이렇게만 잘해주면 꽃은 잘 보여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고 또 한번 분갈이를 해줄 거니까 분갈이를 한번 해줄 거니까 이제 꽃필 때까지만 여기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얘는 지금 뿌리가 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부분 다 아네모네가 이렇게 알뿌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너무 어려서 그런지 알뿌리를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얘가 흙이 다 떨어질 것 같아서 흙을 제대로 못 봤거든요. 아니 그 뿌리를 제대로 못 보고 지금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꽃 지고 나면 요 지금 얘 몸에 붙어 있는 상토흙 있잖아요. 이런 거를 떨어주기 위해서는 한번 뽑아야 되니까 그때 한번 보죠. 뭐. 지금 제가 자세가 아주 요 얘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또 새 흙을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또 새 흙이 또 들어가줘야 얘네들이 성장을 하고 꽃도 잘 피워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 뿌려주면 뿌려주면 물이 또 밑으로 더 내려가고 이제 새 흙을 이렇게 또 이렇게 덮어주면 건강하게 잘 자라겠죠? 물 주면 얘가 또 내려갈 거예요. 이 분이 클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안 하려고 했더니 결국에는 논리 들어갔네요. 여기 뭐지? 아네모네가 여기서 아주 뿌리를 그냥 마음 놓고 내릴 수 있긴 그죠? 마음 놓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흙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뿌리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그만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물을 한번 듬뿍 줘볼게요.
아네모네 진짜 꽃 너무 예쁘잖아요? 큰 것들만 봤는데 얘는 아주 미니미니한 애라서 이렇게 해서 물을 한번 듬뿍 저어볼게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물을 주고 있거든요. 물이 이렇게 그냥 주는 대로 쭉쭉 빠지게 이렇게 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물을 주시면 돼요. 물 배수는 아주 잘 되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물을 듬뿍 줬습니다. 물이 쭉쭉 빠지는 거 보셨죠? 이 화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도록 그냥 바로바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심었습니다. 지금 여기 녹소토가 많이 보이죠? 이렇게 얘는 지금 저는 야생화 이렇게 심을 때마다 녹소토를 저는 충분히 많이 섞어주는 편이에요. 토종이네 흙에다가. 그러면 배수도 잘 되고 녹소토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렇게 또 물을 머금고 있답니다. 그래서 물마름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배수는 잘 되고 그래서 아무튼 야생화에 좋은 녹소토 저는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섞어줬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컬러별로 이름이 다르네요. 아까 흰색 화이트 스플렌더라고 했죠? 근데 또 보라색은 블루쉐이드, 또 핑크색은 핑크스타라는 이름을 갖고 있네요. 아휴. 그냥 통틀어서 아네모네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쁘르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문하실 때 컬러 꼭 말씀해 주시면 원하는 컬러로 받으실 수 있답니다.